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니슨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1일 오후 4시 18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180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니슨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슨을 이제 볼 텐데요. 여기 지금 상한가를 한번 쳤었는데 점상이라고 봐요. 이제 사실상 이 정도는 점상이라고 봅니다. 자, 요거 이제 뭐냐면 바람구멍 패턴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건데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을 때는 보통 이제 4개에서 아니 2개에서 4개 사이에 이런 식으로 구멍을 그린 다음에 점점점 했다가 위로 확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상황 시대가 바뀌어서 상한가가 15%가 아니라 30%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패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4개의 구멍을 만들 거를 2개만 만들고, 2개 만들 거를 하나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였더라면은, 점상이 2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러다가 쭉 내려가서 횡보하다가 위로 확 튀어 오르는 상황으로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움직임 자체를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작전이라고 봐요. 이렇게 보는데,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자, 20년도 8월에 풍력 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 주주 대상으로 300억, 무려 300억 규모의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뭐, 그거 자체는 뭐,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방 경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면은 영원히 계속 오르는 건 없어요. 네. 여기 최고점 한번 확인해 주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저점 반등하는 거 이제 확인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인데, 뭐냐면 이 가격대, 물론 이제 지금 살짝 좀 빠지긴 했지만 요 원래는 여기 선이었는데 여기 선까지 돼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이라고 봅니다. 네. 깨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서도 좀 샀으니까 이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자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제가 평단이 만약에 2,500원인데 2,500원보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이 평단 2,500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절대 아니죠. 예. 지금 이 가격대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가격대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강물줄기와 같은 상황을 정면으로 뚫고 이런 식으로 반등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상승세가 존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상승세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차후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불행하게도 코스닥이 굉장히 좀 떨어졌어요. 이번에 좀 충격을 받고. 근데 이게 지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요때 떨어졌을 때, 요때 떨어졌을 때, 요때 떨어졌을 때, 요때 떨어졌을 때, 살짝 올랐을 때, 살짝 올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화된 다음에 이제 횡보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이제 다시 요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대세 하락식으로 이제 접어들어가지고 막 980원 선까지 이제 막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앞으로 알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유니슨 회사 보시면 요 왼쪽은 이제 3메가와트짜리입니다. 1메가와트는 1000킬로와트예요, 참고로. 그리고 요 오른쪽은 2메가와트짜리 라고 이제 볼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3메가와트니까 4000킬로와트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는 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고, 그리고 2메가와트는 이제 2000킬로와트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파는 회사예요. 네. 이런 거 이제 설립해주고 이제. 네. 자, 회사의 전망을 보시면 2020년에 93000메가와트 풍력 발전기가 신규 설치가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죠. 그리고 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은 74만 2689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환경 테마는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툰베리 아시죠? 툰베리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 잘해가지고 얘가 그냥 딱 상승을 한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게 경제가 워낙에 중요하다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안 하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툭 나와가지고, 아,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뭔 상관, 무슨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맞지. 니 말이 맞아라고 해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환경 논리가 경제 논리를 이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진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진보 정권이 지금 녹색 성장 이런 거에 좀 관심 많고, 보수는 그게 뭔 소리냐. 경제가 우선이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설령 보수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 이런 전 세계적인 환경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안으로 들어오시면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에 오늘이 이제 2021년 7월 20일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안내 말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시는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안내 말씀 이런 거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쭉 내려오셔서 이제 9시가 되면은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신라섬유 3630원, 그다음에 뭐 목표가 뭐 손절가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2개 내지는 3개 정도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우진 1차 목표가 벌써 달성해서 수익을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신라섬유도 상승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테마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테마주 검색기. 저희 AP투자연구소의 어떤 그런 어플인데요. 그걸 한번 이제 쓰실 수 있는 건데, 뭐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PC 다 됩니다.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렇게 보셔서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이제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거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